자, 이제 정리. 우리가 뭐한 거지? ISQL 설치하고, 여기였잖아. 그 다음에 로컬 접속 전용 관리자 회원을 만들어야 돼. 얘는 왜 만드는지 알겠지? 네. 여기에 나오는 패스워드는 이렇게 쓰면 안 돼. 노출, 뭐 당연하게도 뭐 이건 아예 쓰면 안 되는 거고, 여기 노출할 각오로 갖고 써야 돼. 1, 2, 3도 써도 상관없어. 왜냐? 지금 이건 GitHub 올라갈 거니까. 이거 하고, 그 다음에 SQL 와이어즈 접속하는 거야. 접속하면 되는 거고. 다음에 뭐 해야 돼? 이렇게 하고, 다음에 db 등기 저거 해야지. 기존 코드, 기존 코드는 뭐야? 여기까지야. 찍어서 해볼 수 있겠지?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어, 우리? 이런 거 없었어, 이런 거. 없었고, 그냥 이렇게만 돼 있었어. 그치? 근데 요거를 가져오고, 이런 걸 하나 두고서, 요거에서 이거 사고, 요거에 따라서 분기하는. 때는 이걸 해야겠지. 우리 내부 조직 좀 바꿔서 이게 되게 짜면 되는 거네. 그건 나중에 하고. 끝.